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안녕, 안녕. Hi, nice to meet you. You guys, sup? I'm doing well. Thank you, thank you. Welcome to my channel, DC Devil M. Anyway, today I'm gonna show you a swear word. It's fat, F-A-T, fat, fat. And then let's find out the meaning is fat. Having much or too much. Fresh or fat, slang, stupid, the ester of glycerol, and 1, 2, or 3, fatty acid. Yeah, period. 오늘은 fat입니다, fat, swear word, F-A-T, 지방, fat, 지방, 지방이라고죠, 보통, 지방, 기름, fat, 뚱뚱한 사람, 뚱뚱하니까 둔하니까 슬랭으로는 stupid네, stupid. 예, yeah. 살찌지 맙시다. 자, 오늘 그 할 거 비디오 먼저 보시고 But they envy about foreigners. So let's go and ask Japanese. 海外の人を見てちょっと羨ましいなと思ってるところは何ですか？ノリがいいとこ。初対面とかでもすごいなんか仲良さそうな感じがする。初対面でも普通になんかフラットになんかハグとかし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やっぱ日本人からしたらちょっとびっくりするところもありますね。じゃあ私は初対面の日本人にハグしたらちょっとびっくりしちゃう。びっくりします。やられたら結構おーちょっと戸惑いながらみたいな。目が大きいところ。目が大きいところ。そう、私目が青いところがすごい綺麗だなと思います。あとスタイルがいいところとかですね。例えば何のスタイルが好きですか？足がすごい長かったり、あとはまあ女性がすごい理想的なスタイルだなって思います。あの何人とかのスタイルが一番いいと思いますか？でも結構みんな西洋系の人とか結構アメリカ系の人みんなスタイルいいと思う。ヨーロッパの人とかも綺麗だし、欧米の人も綺麗だし、もう羨ましいです。混血の人でも羨ましい。自由な感じ、はい、いいなと思います。例えば何ですか？ノリとかあのどういうところがノリがいいと思いますか？明るく返してくれたり、フレンドリーフレンドリーあ、初対面でもイエーイこういうところですか？そうですね。鼻高いって日本でいいことですか？はい、みんな羨ましがってます。なんでですか？ちっちゃい鼻の方が可愛い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ですか？綺麗に見える。横顔がやっぱ綺麗に見える。日本の女の子は憧れだと思います。私この前新宿であの道を聞かれたんですけど、なんかこう海外の人だからこそこう東京に来た時にこう人に道とか聞けて、でも実際私とか東京にいても分かんなくても聞けなくて、携帯とか探し自分でググるっていうのが多いんで、すごいそこは羨ましいなと思いました。やっぱり自分の声で聞いたりとかするところですか？はい、あ、そういうところがすごいなんか積極的な方が多くてすごいなと思いますね。やっぱり色白な人が多いので、しかもお綺麗で、しかも鼻が高いじゃないですか。で見てて羨ましいなと思って、お目目もパッチリで緑の目の色ですよね。すごく羨ましいなと思って、その目がでいつも綺麗だなと思って見てます、外国の方を。やっぱ見た目になっちゃうけど、やっぱスタイルがいいっていうのも羨ましい。鼻が高いとかその服とかスタイル考えると、今頭の想像してる人とかがいるんですか？テラス人。いや確かにテラス人のいいところは何ですか？いいとこ、やっぱスタイルがすごい。アリアナグランデ、歌だけじゃなくてやっぱ見た目も可愛らしいので、私たちからしたらすごい憧れっていうか
羨ましいなって思います。テイラー・スウィフトとか背が高くて、はい、ね、可愛い、本当に可愛い、めっちゃ可愛い、テイラー・スウィフト本当にいいですね、はい、アリアナ・グランデもちっちゃいけどスタイルはいいかなと思う、背が小さいけど。ハリル・ジェプセンとかも好きです。こんな人は一日になりたいみたいな人がいますか？やっぱハリウッド女優とかになってみたいですね。あんな露出多い服なんか着れないから普段は。確かにスタイル良くない。じゃあ、 そういう憧れの海外の方の何の国の人を今イメージしてますか？ロシアとか。あ、肌が白くて目も綺麗で、はい、ヨーロッパ系、イタリアとかフランスとかミランダか。どのところが好きですか？もうスタイル抜群。エマ・ワトソンとか、なんか綺麗やけど可愛らしさもあるみたいなところがいいです。ノンマオシニューちゃんっていう中国人の方なんですけど、インスタグラムとかに写真を載っけてる方で、すごい綺麗な方がすごい羨ましいなと思います。同じなんですよ。ロンマオシニューちゃんがすごく可愛くて、ずっとインスタを見てて写真保存してます。なので、どの国の人が一番羨ましいなみたいなのいますか？あ、なんか一回台湾に修学旅行で行った時に、その台湾の人はすごい優しい方が多くて、台湾の人はすごいいいなって思いました。ロシアの方やっぱすごい色白で、なんか背が高くて羨ましく、スラッと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で、太りにくいって言ってて、その前番組を見た時に、それで羨ましいなと思います。じゃあ、それで全ての質問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ねえ、오늘할거역시일본에관련된것인데일본인터뷰거리인터뷰하는것인데이영국여자가영국여자가일본어를배워서그아주잘하는일본어가아니라한초중급정도되는일본어를배워서일본에가서거리인터뷰하는거예요그래서이제이것저것막물어보는데자기가알고있는일본어로일본어를영어로이제해놓은거예요자기가질문한거그사람이일본어로얘기한거를영어로해놓은거예요그래서그영어로해놓은거를보면은딱맞는것도있는데맞지않는것도있어요그냥그비슷하게말하는거죠그여자가이제일본어가한초중급정도되니까중급정초중급정도되니까그렇게딱맞는표현을못쓰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여기내가이렇게해석하는거보면주로일본사람들이말한거를위주로해서해석을해놨고그다음에영어를이제참고를해서그사람이영어를해놓은걸참고를해서해놨는데약간의오역이있을수있어요전체내용은뭐그렇게변하지않는데약간의오역이있을수있고그다음에사전을찾아봐도나와있지않는것이있어요그건뭐어쩔수없는거지사전을찾아봐도나와있지않는거는이제영어를해놓은걸보고영어로해석하는걸보고해놓은거니까약간의오역은뭐아량으로봐주시고그래서이제일본사람이문화를아시아에서는가장빨리개방했잖아요 그근대화를가장빨리해가지고외국인에대한어떤인상이랄지외국인에대한어떤동경특히이제뭐경제나뭐이런건도대체치더라도일단외모에서확다르니까코가높달지눈이파란달지키가큰달지어떤이런외모에서오는것들이부러운점을상당히많이갖고있어요근데우리나라도그런데우리나라는일본보다는덜한것같아요우리나라는처음부터적대적이야적대적을가지고있고물론이제좋아하긴좋아하는데우리나라는일본이아니니까이상하게그런거진짜그런것같아요일본사람그게아주심한데요즘들어서는그렇게심하지가않은것같아요오히려이제예전에일본이그랬지만잘사니까어떤대등한관계나역사적인어떤내용이있으면대등한관계나아니면은더오히려이제맞받아치는거기보면제가스웨어를하고있는데노래를사용해서일본의어떤노래를사용해서또는펀을사용해서플레이오너월스를사용해서질문한사람을오히려대치적으로링아테가딸지뭐이런것도있고여기보면또잘나와있어요그런것들이그래서보면은그렇게물론이제좋은마음을갖고얘기를하는사람들이있는데좀이제말장난하는사람들꽤있어요혹시서양인옛날이나서양인인지뭐좀모르겠는데어쨌든간에한번어떤내용인가봅시다제목이외국인에대한부러운점이무엇이있을까요무엇이있나요일단그외모상이죠외모상딱보면이제여유가있다고여기이지고잉이라고해놨거든뭐놀이가리랄지놀이를찾아봤는데앞만찾아봐도이지고잉에해당되는말은없거든요그래서이놀이가어떤것인지좀불분명해요그러나여기는이지고잉으로해놨으니까일단여유가있다는점그러니까일본에와서외국인이라는어떤특혜를가지고좀여유있게그이제좀자유스러운거죠이제속박이없으니까그나라가면이제그나라나름대로어떤속박이있는데그런점이좀부럽고그다음에초면인데도막즐겁게친구처럼받아들이예예하이파이브한달지막허그를한달지되게막기쁘게친구처럼친하게이제대하는거그게상당히부럽고근데그런것을일본사람이보면놀랐다이거죠그렇게못하니까뭐그냥좀그렇기도하고초면인데도아주허그를잘하고뭐이런데그런점이랑아주되게친하게지낸다는거죠무엇보다이제일본사람이그렇게한다면오오노약간이제당혹스럽다이거죠눈이큰거눈이큰거랑뭐키가큰거눈이파란거스타일이다일본사람이한국사람을보면그스타일이좋다고하죠이케멘이케멘이라고해서보기좋은거얼굴이잘생긴거는이제핸섬에해당하고이케멘은스타일이좋은거예요딱봤을때키도크고딱봤을때이제스타일이좋말그대로스타일이좋은거예요
일본 사람이 좀 외모에서 좀 그러니까 일단 스타일이 좋다. 스타일이 좋다는 것이랑 서양인과는 좀 다른 스타일, 서양인과 좀 다른. 그다음에 다리가 길고 여성이 일본 여성이 생각하는 어떤 동경의 이상형이 어떤 여성들이 많고 그중에서 어떤 나라 스타일 좋아하냐 그랬더니 뭐 서양 여자나 미국 여자 다 좋고 그다음 유럽 아름다 아름답다 이거. 심지어 혼혈일까지도 혼혈일도 잘 보면은 정말 유럽이나 서양 사람보다도 더 아주 그냥 매력적인 사람이 많아. 혼혈일 중에 혼혈일 중에서 아닌 사람도 있지만 혼혈일 중에서도 동양 어떤 스타일이면서도 서양 스타일이 나는 어떤 그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느낌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이 좋냐고 또 여기 이지고잉이라고 나와. 이지고잉이라는 걸 찾아보면 여유로운 느긋한 그런 뜻인데 일본 사람 얘기를 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놀이. 그래서 놀이라는 걸 찾아봤더니 뭐가 있냐면 놀이가리. 놀이라는 게 동음이어예요. 한자는 다른데 놀이라고 읽는 게 꽤 되는데 첫 번째는 풀. 우리가 붙이는 풀. 우리나라에서는 풀이 이제 그 뜻이죠. 풀. 놀이가 풀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생혈, 생피. 피. 생피. 생피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것. 분둥이 잘 먹는다. 잘 친해진다. 분. 그 다음에 법칙. 모범. 불교에서는 불법을 말한답니다. 불법. 지름 직경.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은 김을 그렇게 많이 먹죠. 김. 김을 또 놀이라고 하니까. 놀이를 또 김이라고 하니까. 동음 이후에 놀이 중에서 불교에서 불법을 말해요. 불법, 법칙.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놀이라는 뜻을 정확히 모르는 거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놀이라고, 놀이가리라 할지 놀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그냥 짐작으로 놀이가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마치 놀이라는 뜻을 아는 것처럼 딱 놀라는 거죠. 놀이는 불교라는 어떤 그 노래를 담고 있으니까. 쭉 보는데 또 이제 어떤 점이 부럽냐고 막 얘기했을 때 이 동경 같은 경우는 동경이 어떤 문화를 할 수 있는데 동경에서는 어떤 여자 두 명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것이 좋냐? 그랬더니 일단 뭐 외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금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딱 물어봤는데 외국 사람이 물어봤겠죠. 나로서는 그 길을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일본 사람한테 동경에서 길 물어보는 게 뭐 그렇게 신뢰가 되는 것 같나 봐요. 뭐 휴대폰이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서는 물어볼 조차 그 길을 몰라도 물어보지도 못하는데 외국 사람은 그런 걸 막 마음대로 물어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이야 말로 그런 걸 가능할 수 있다 이거 가능하다. 근데 그것도 부럽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지고잉을 쓰는지 모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스스로 구글링해서 이제 길을 찾아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딱딱하게만 물어본다는 거. 참 이상하지 않아? 좀 빡신 분야, 일본의 어떤 문화가 여기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 사람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부분이 참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까지 쉬고 또 사람이 예쁘고 코도 높다. 코가 높은 건지 길 코가 길게 말하는 건지 높게 말하는 건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대답을 해주는 서양이 어떤 사람 어떤 점이 부럽냐 그랬더니 당신 보는 것 같이 살결도 하얗고 그리고 이제 눈도 또렷또렷이란 말을 빠찌리하다 이거죠. 그리고 녹색 눈이래. 녹색 이건 이제 눈이 녹색 눈이 어디 있어요? 녹색 눈이라고 해. 녹색 눈 이런 게 상당히 부럽다는 건데 빠찌리란 말을 왜 썼을까요? 눈이 반짝반짝. 눈이 그냥 크면 큰 거지. 빠찌리를 찾아보면 또렷또렷 눈이 서글서글 눈이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빠찌리라고 빠찌리. 눈을 크게 뜬 모습 크게 뜨니까 반짝반짝 빛나겠죠. 그다음에 셔터를 착한 눌렀을 때 나는 소리. 그리고 작고 단단한 것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 이런 걸 총칭 빠찌리라고 하는데 당신 보는 것 같이 빠찌리하다 이거죠. 근데 눈이 크고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뭔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를 막바다 치는 거야. 근데 이 외국 사람 빠찌리란 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빠찌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바다 치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이 또 부럽냐 그랬더니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나라의 누구와 부럽냐 했더니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어떤 가수 귀엽기도 하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아리아나 그랜드 우리나라에서 뭐 공연도 했다고 하는데 그 키는 좀 작지만 참 스타일 그 귀엽고 노래뿐만 아니라 외모도 진짜 귀엽다 이거죠. 작지만 그래서 자기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동경스럽다 이거지. 그런 것이 어떤 동경의 대상이 된다 이거. 역시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키도 크고 귀엽고 아리아나 그랜드는 하고 작지만 스타일이 좋다. 그럼 칼릴 레이 젭슨이라는 사람도 좋아하고 그러면 하루 동안 당신이 누군가가 되고 싶다면 누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역시 할리우드 여배우가 되고 싶대요. 할리우드. 근데 할리우드란 말을 잘 몰랐을 때는 할리우드라고 해서 나는 또 할륜 줄 알았어. 할류. 할류가 아니고 할리우드. 할리우드 조유. 할리우드 여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하기 전에는 할리우드 어떤 여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착각을 들 수도 있어요. 할리우드 여배우가 아니라 할리우드. 할리우드 여배우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살을 드러내는 어떤 옷을 보통은 못 입는데 걔네들 아주 잘 입는달지. 몸매가 보통이 아니면 그런 건 못 입는다는 거죠. 동경해 분 중 어느 나라 이미지를 원하나요? 그랬더니 그 보통 러시아 사람도 많아요. 러시아 사람 피부가 희고 키도 크고 눈도 예쁘고 또 유럽계 이탈리아 프랑스계 등 미란다커 어떤 것을 좋아하냐? 완벽한 몸매 엠마 왓슨 예쁘지만
아직도 귀염성을 갖고, 역시 일본에서는 여자나 뭐 이런 것들 귀여움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귀여움. 스타일이 좋은 거는 자기네 나라하고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서양이나 한국 사람. 저기 스타일이 좋다고 하죠. 스타일. 룸만신이라는 어떤 중국인도 좋아하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뭐. 그 다음에 뭐, 또 동양에서는 한번 수학여행 때 타이완에 갔는데 아주 친절하게 잘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이완 사람이랑 러시안 분 키가 일단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크고 높은 코에 반짝반짝거리는 눈 뭐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도 예전에 뭐 미녀들의 수다라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한 번은 해요. 한 번은 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한국 쪽도 보면은 예쁘고 서양이나 유럽계의 어떤 스타일 좋아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지만 일본보다는 좀 다른 어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물론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국하고 일본은 좀 그런 점에서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기세 등등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부럽지만 속으로 삭히고 아니 좀 부럽지만 그거를 내색을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